이번 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푸른 조경 전시가 열렸다. 한국 최초의 여성 조경가 정영선의 반세기에 걸친 작품을 조명하는 개인전이다. 1980년대부터 서울올림픽 조각공원, 여의도 색당생태공원, 선유도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구축해온 그의 대표작 60여 개를 한자리에 모아 소개한다. 조경 전시답게 정영선의 조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원도 마련했다. 서울관 특색에 맞게 조성한 전시마당 정원은 이제야 잎을 내기 시작했다. 여름에 무성해질 잎기와 풀들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함께 다녀온 국제 갤러리의 김윤신 조각가 개인전. 한국 1세대 여성 조각가로서 오늘날까지 꾸준히 매진해온 원목 조각과 회화 작업을 만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로 이주해 그곳에서 40년을 뿌리내렸던 작가가 한국으로 거점을 옮겨 꾸리는 첫 번째 개인전이기도 하다. 다양한 색상의 선과 자유분방한 면을 통해 아르헨티나 특유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국제 갤러리 K3에서는 또 다른 여성 아티스트 강서경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다. 조선시대 정관보를 재해석한 정연작을 비롯해 실험적이고 독특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둘러본 전시는 현대화랑에서 열린 김종학 작가의 개인전. 꽃을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 그이지만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쉬지 않고 인물을 그려왔다. 작가의 60여 년 화업 기간 중 그가 그린 인물을 특별히 조명한 전시다. 애정 어린 시선이 가득했던 따스한 그림들이다.